048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PC입니다. TPC의 테마는 로봇 원자력 3D 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이가 있습니다. TPC은 동사는 1979년 1월 22일에 단해공업공업 주식회사로 설립. 1999년 12월 상호를 주식회사 TPC 메카트로닉스로 변경함 공장 자동화 부품을 생산하는 공업사업부, 전동 모터 및 리니어 모터를 활용한 릿교 로봇을 생산하는 모션 사업부를 운영 중임 신규 사업으로서 3D 프린터 전략팀과 협동 로봇 전략팀을 운영. 로봇 솔루션 파트는 미국 리싱 로바틱스사와 대만 퀀터 스토리지사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생산 설비의 자동화 시스템과 3D 프린팅 및 로봇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자동화 시스템 사업은 액추에이터, 방향제어기기, FRL 등을 생산하는 공압 부문과 직교 로봇, 리니어 모터, 리니어 로봇 등을 생산하는 모션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알루미늄 가공업체인 KST, 자동화 부품 생산업체인 TPC 리니어 모션, 언론 및 출판 업체인 CEO 뉴스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모션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 제품인 액추에이터, 방향제어기기, FRL 등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자산평가이익 감소 및 법인세 비용 반영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산업 전반의 공장 자동화 수요 확대와 기계 산업의 생산 회복,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사업 확장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TPC의 시가총액은 5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P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77위입니다. TPC의 상장 주식수는 1547만 8339주입니다. TP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P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0배, 26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19억 원, 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억 원, 41억 원, 20억 원입니다. TP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9번지 83%이고 유보율은 318.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 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 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PC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64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PC의 종가는 3,670원이며 주가가 TP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PC의 종가는 3,670원이며 주가가 TPC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TPC은 거래량 27,48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29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2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093주, 삼성에서 3,001주, NH투자증권에서 2,5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439주, JP모간에서 4,190주, 유한타증권에서 3,918주, 한국증권에서 3,08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88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2,74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로봇 관련주 TP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